자, 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실습 다섯 번째이고요. 우리가 폼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이 폼은 사용자의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그 전송된 수단을 받아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또 수정하는 또 삭제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추가라고 하는 것,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렵고 또 잘못 만지면 큰일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화면에서 제가 글을 추가할 때 여기쯤에 라이트 버튼, 쓰기라는 뜻이죠. 라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 글을 작성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화면을 자, 여기에 화이트와 블랙이라는 이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바로 id 값이 컨트롤인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죠. 여기에 뒤에다가 라이트 쓰기라고 하죠. 한국어로 ahref 이렇게 한 다음에 http local local host write.php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쓰기 버튼이 추가됐죠?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럼 아직 write.php 파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write.php 파일은 여기 있는 화면 그대로를 이용하면서 이쪽 그 컨텐츠가 표시되는 이 영역만 우리가 쓰기 입력 폼을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index.php라고 하는 이 파일을 거의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 있는 index.php 파일을 duplicate, 즉 복사해서 write.php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쓰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에러가 뜨질 않죠. 왜냐? write.php 파일이 열린 거죠. 자, 그리고 write.php 파일은 어느 부분이 달라지면 되냐면 여기 있는 article 부분이 없어지고요. 여기에 입력을 위한 폼을 위치시키면 됩니다. 자, 폼 탭키 누르고요. 자, 클래스는 필요 없고 그리고 액션은,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process.php라고 하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저 process.php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정보를 받을 거냐면 일단은 제목이 있어야겠죠. p 태그의 제목 제목은 input tab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타이틀이겠죠. 네임은 value 값은 없고요. 그 다음에 p 태그하고 이번에는 작성자 input tab text 그리고 name은 author author author죠. 헷갈리네요. 자, 그 다음에 p tab 본문이라고 하고요. text area tab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description
이라고 입력하고 뒤에 있는 이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리로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우리가 작성한 폼 태그가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고요. 엄청 못생겼죠? 예, 요거 뭐 예쁘게 만들면 되겠지만 예쁘게 만들려면 또 우리가 시간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예쁘게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서 과제로 남기든지 하겠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작성한 정보를 우리는 process.php로 전송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깜빡했네요. 자, 이 라이트에다가 서브밋 버튼을 넣어야겠죠. input 탭 눌러서 submit이라고 하고요. value는 없애주고요. 그리고 reload. 그럼 제출 버튼이 생겼죠. 제가 여기에다가 타이틀은 반복문이란 뜻의 loop라고 하고요. 작성자는 egoing, 본문은 loop is라고 땡땡땡 하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process.php로 전송이 되는데 아직 우리는 process.php를 만들지 않은 상태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process.php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php니까 이렇게 php 시작 태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전송했던 그 정보가 다시 전송된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안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전송했던 정보를 화면에 한번 표시해보죠. 우리가 전송한 것은 포스트 방식이었으니까 title이라고 하고 세미콜렛. 자, 화면에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뭐 다른 것들은 좀 생략하고 SQL 문부터 만들어 봅시다. SQL. 자, 이렇게 됐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삽입할 때 어떤 SQL을 사용했나요? insert였죠. into 그리고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을 할 거니까 topic.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저 정보를 어느 칼럼에 저장할 것이냐 라는 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 MySQL 모니터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서 DESC,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DESC는 describe이란 뜻이에요. 서술하다. 뭘 서술하냐면 topic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자, 이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구조를 describe, 예, 기술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topic 테이블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요거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정보를 어디에 입력할 거냐면 title, description, auth, created에다가 정보를 입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컬럼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title. 자, 여기 grave accent 달면 좋지만 안 달아도 상관없어요. 달아야 되는 경우가 따로 있고요. 안 달아도 되는 경우에는 안 달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입력할 컬럼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쭉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장하려고 하는 정보를 이 values라는 것 안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post, title은 이거였죠? post 그 다음에는 description 정보를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데 자, description을 입력하면 되고요. $_post author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created에는 now라고 하는 저렇게 생긴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는 끝나질 않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각각 문자이기 때문에 이 SQL문에서 문자는 콤마로 묶어줘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을 문자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을 찍고 그리고 이거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묶어주고 그러면 여기가 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변수는 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다운표 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감싸집니다. 자, 이건 방금 얘기했던 건 따라해도 좋고 안 따라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점을 찍고 이렇게 큰 따옴표를 찍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SQL문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SQL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계속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를 우리가 SQL문으로 이렇게 생성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쪽으로.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각각의 정보들이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겠죠? 예, 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따옴표를 추가합시다. 여기에는 따옴표. 여기도 따옴표. 이거 엄청 헷갈린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시면 코드 그냥 copy and paste 하세요. 이런 테크닉적인 거는 아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자차로 익숙해질 문제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안 되면 copy and paste 해서 동작하기만 하십시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와 문자들은 따옴표로 잘 묶여서 이제 완전한 SQL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한테 미지의 영역에 있는 now라고 하는 저거 이게 뭘까요? 자,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앞에 뭐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함수입니다, 함수. 자, 그런데 이 now라고 하는 저 함수는 누가 가지고 있는 함수냐면 MySQL의 함수예요. 즉,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API라는 겁니다. 자, 이 now가 위치하는 요 곳은 어떤 컬럼인가요? 바로 create입니다. create은 데이터 타입이 date time이에요. date time은 시간을 의미하는 데이터 포맷인데요. 여러분이 now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고 하는 MySQL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위치에 현재 시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시간이 created 안에 저장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저 SQL문을 실행되게 하면 돼요. 자, 다시 코드로 돌아가죠. 자, 우선 index.php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코드, Open Tutorial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코드, 그리고 쿼리를 실행하는 코드가 다 있습니다. 자, 이걸 copy, 그리고 process.php로 다시 돌아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SQL이라는 저 변수가 우리의 그 쿼리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한 쿼리를 바로 그 쿼리를 이렇게 MySQL i_query라고 하는 저 함수의 입력값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할 건데요. 실행하기 전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select id, title, author 그리고 from topic table에서 가져오는 거죠. 현재 4개의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자,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추가한 루프라는 제목의 정보가 id 값이 6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번호는 6번일 수도 있고 다른 번호일 수도 있어요. MySQL이 중복되지 않는 id 값을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꼭 어떤 특정한 번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데이터를 넣었다가 추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6번이 나온 것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5번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다른 번호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했어요. 추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데이터를 추가했으니까 그게 잘 추가했는지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사용자를 다시 이동시켜야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redirection이라는 겁니다. redirection. 즉, 현재 process.php에 머물고 있는 사용자를 어떤 처리가 끝난 다음에 redirection이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면 이 사용자가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자, location이라고 하고요. header라는 내장되어 있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location 그리고 콜론 한 칸 띄우고 http local host 그리고 index.php라고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백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index.php 파일로 이동을 해보세요. 자, index.php 파일로 왔어요. 자, 여기서 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뜨죠? 자, 여기에서 배열을 의미하는 array라고 입력하고 작성자는 egoing이라고 전 했습니다. array is 블라블라블라. 자,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일단은 process.php로 가서 거기서 일련의 처리가 끝나고 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redirection으로 인해서 index.php 파일로 다시 돌아오게 돼야 됩니다. 자, 제출을 눌러볼게요. 제출. 어때요? 현재 페이지는 index.php인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rocess.cs 그 php 파일에서 redirection을 했기 때문에 그 redirection 한 index.php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한 array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array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array에 대해서 제가 작성한 글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사용자가 이 온라인으로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웹이라는 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전에 우리 초창기의 웹을 웹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왔잖아요. 우리가 그 각각의 단계들을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한테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이 차근차근 성장해서 지금 이런 높은 고도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삭제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봐야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 수업에서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기, 쓰기 이 두 가지를 배웠다면 사실은 삭제 또는 수정 이런 것들은 응용을 통해서도
어렵겠지만 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삭제라든지 수정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법,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냐고 고생 많으셨어요.